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도 바로 귀신 특집으로 준비를 했어요. 바로 오늘은요, 러시아 귀신입니다. 제가 의상도 약간 좀 러시아틱한 블라우스를 일부러 입었거든요. 아, 러시아는 어떤 복장이 나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이제 한국의 귀신, 그리고 중국의 귀신, 뭐 일본의 귀신까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러시아가 우리나라 위에 있는데 러시아를 안 다뤘더라고요. 러시아는 도대체 어떤 귀신이 유명할까 해서 알아봤는데, 러시아 귀신 이야기는 좀 동화 같고 전설 같고 좀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귀신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러시아 귀신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은 바로 루살카입니다. 루살카라는 이름 자체도 좀 뭔가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고 사파가 있어요. 좀 동화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루살카는 누구냐면, 물에 빠져 죽은 그러한 여자의 영혼, 그러니까 이제 물귀신이죠, 물귀신. 근데 이제 웅덩이나 호수에 거주하는 젊은 여자의 정령을 루살카라고 합니다. 뭐 흔히 좀 인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인어랑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판 세이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이렌 들어보셨죠? 세이렌은 바다의 정령인데, 뭐 어여쁜 목소리와 아름다운 외모로 이렇게 노래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 뱃사람들이 유혹돼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닷가의 파무파탈, 그게 세이렌이죠. 세이렌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의 로고가 세이렌이거든요. 전 이거 처음에 뭐지? 인어인가? 인어가 꼬리가 두 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세이렌을 형상화한 로고로 만든 게 바로 스타벅스 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이렌이 이제 러시아판인 게 바로 루살카인 거죠. 그러니까 루살카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된 거냐면, 바로 사랑에 빠진 여자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바다나 강에 빠져 죽으면 루살카가 된다고 봤습니다. 젊은 처녀가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 정교로 이제 수용된 이후로는 약간 종교적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도 루살카가 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민담에서는 루살카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루살카는 사랑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여자이다. 그것은 커다란 죄악이기 때문에, 원래 종교적으로 자살은 죄악으로 보고 있죠. 커다란 죄악이기 때문에 공동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무덤 저 뒤쪽에나 이제 묻히게 된대요. 그래서 루살카 주일이 되면 죽은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가서 루살카로 변신한다. 뭐 이러한 민담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긴 머리를 이렇게 처럼처럼 늘어뜨리고, 그리고 미모가 상당하대요. 그리고 얼굴은 하얗고 창백하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서 물가에서 이제 물가나 뭐 바위 같은 데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성들을 유혹하고 장난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수수께끼를 낸다던가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물귀신이 루살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루살카는 근데 또 스타일이 두 개로 나눠진대요. 무조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뭐 루살카에 대한 사파를 많이 찾아봤는데 뭐 이런 정도밖에, 동화스러운 사파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찍은 건 없고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루살카는요, 약간 스타일이 두 종류가 있는데, 러시아가 워낙 넓잖아요, 땅덩어리가. 러시아 북부와 남부가 또 루살카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요. 일단 그 슬라브 남쪽의 루살카는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어여쁘고 미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도나우강 유역 주변의 루살카는 빌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뭔가 지금 안개 같은 이렇게 허연 안개 옷을 입고 있고, 뭔가 좀 신비로운 분위기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꼬셔서 유혹해서 물에 빠지게 하는. 그런데 물에 빠지는데 고통 없이 죽인대요. 이게 남쪽의 루살카고요. 그럼 북쪽의 루살카는 어떠냐면 완전 정반대라고 합니다. 일단 머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늘어뜨린 게 아니라 헝클어져서, 약간 마녀같이 헝클어져서 이렇게 늘어뜨리고요. 그리고 빗질도 하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옷을 안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이 이 피부가 이게 아름답게 창백한 게 아니라 꼭 그 죽은 시체 같은 그런 식의 색깔, 약간 거무잡잡한 물에 빠져 죽은 시체의 피부를 가졌고, 눈은 약간 사악한 진한 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격도 매우 괴팍해가지고요. 남쪽의 루살카는 예쁘고 좀 신비롭고 약간 착하게 고통 없이 죽여준다면 북쪽의 루살카는요, 되게 못돼가지고 사람을 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되게 격렬한 고통을 가해서 죽인다고 합니다. 못된 귀신이네요. 그래서 남쪽은 좀 착한, 신비로운, 요정스러운, 좀 숲의 정령 같은 그런 느낌의 루살카라면 북쪽의 루살카는 좀 난폭하고 사나운 루살카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루살카 만나면 좀 무섭겠다. 죽을 때까지 격렬한 고통을. 원래 사실 물귀신이 실제로 되게 무섭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슬라브 전설에서 이 루살카는요, 이제 계속 물에만 있다가 1년에 한 번 밖에 나갈 수 있는 주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루살카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언제 나갈 수 있냐면 물이 차갑고 막 겨울이고 그럴 때는 물 안에 있다가 따뜻해지는 계절,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 루살카 주일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그 종교적으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령 강림절 이후에 루살카 주일이 있다고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요, 이 루살카가 이렇게 디든 공간에 이제 그런 루살카가 지나간 곳은 또 곡식이 잘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기간에 루살카를 잘 보내줘야지만 한 해에 재앙을 받지 않고 그리고 뭐 농사가 풍년이 된다, 뭐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루살카를 잘 보내는 루살카 보내기, 뭐 루살카 주일에 약간 축제처럼 보내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루살카 주간, 루살카 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에는 농사를 지면 안 된대요. 루살카 주간에 농사를 짓게 되면 그 한 해 농사가 망하기 때문에 루살카를 잘 보내야지만 풍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빨래도 하면 안 되고요. 경작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옷을 햇빛에 말린다던가 그러면 이제 빨래해가지고 옷을 말리면 루살카가 그걸 가위로 다 잘라버린다는 뭐 그러한 속설이 있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다녀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부적 같은 거 기도하지 않고 성호를 긋지 않고 부적 없이 밖을 다니면 루살카한테 잡혀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제 루살카가 밖에 돌아다니는 기간이니까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죽을 때까지 간지럼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웃기지만 실제로는 너무 잔인한 죽음이죠. 죽을 때까지 간지럼을. 결국 이제 호흡을 못해서 죽이는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성호를 긋고 다니고 부적을 갖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주간에 행해지는 의식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제 무슨 구슬리라는 그 러시아 이런 민중 현악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루살카를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루살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풍습이 뭐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루살카처럼 이렇게 꽃이나 이렇게 좀 화환으로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렇게 변두리 쪽으로 강에서 저기 변두리 쪽으로 이제 이끌어낸 다음에 여러 가지 애도하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런 꽃이나 장식들을 다 태운대요. 그 다음에가 또 재밌는 약간 축제가 있는데 그 루살카 역할을 했던 그 여자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한대요. 약간 뭐 술래잡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참가자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잡고 참가자들은 막 도망을 가고요. 이제 누구 한 명 딱 잡히잖아요. 그 사람은 1년 내내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약간 좀 불행한 일이 닥치고 그 사람 얼굴에다가 까만색 숱을 이렇게 칠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액마귀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우리 모두의 재앙을 그 사람 한 명한테 이제 몰아주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약간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렇게 루살카를 잘 보내는 그런 풍습을 보내고 나면 이제 루살카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에서 해방돼서 한 해를 안심하면서 살 수 있다, 뭐 그러한 약간 좀 액마귀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좀 뭔가 좀 동화적이기도 하면서 풍습도 있고, 좀 한 해의 액막이라는 그런 풍습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풍습인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루살카의 이 풍습을 보고 루살카 주간을 딱 보면 뭔가 좀 여성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실제로 러시아의 그런 신앙이라던가 그런 축제 같은 거에서 이제 신앙, 고유 신앙이 약간 대지모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지는 어머니다. 그리고 뭐 볼가강을
을 표현할 때도 어머니 같은 불가강, 우리를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불가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러시아에는 고유의 돼지의 어머니라는 모코쉬라고 부르는 그런 돼지의 어머니가 있는데, 돼지모 사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돼지모 사상이 있거든요. 어머니 품어주는. 그래서 이 루살카도 약간 여성 중심의 약간 그런 축제로 이제 그 돼지모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루살카를 잘 이제 애도해주고 잘 보내고, 루살카가 디든 곳은 뭐 경작이 잘 된다, 호밀이 잘 자란다, 뭐 그런 식의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루살카 사진은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더 막 다양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루살카주일의 의미는 좀 망자를 위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루살카 주간을 꼭 이렇게 축제로 지냈는데, 요즘에는 현대 러시아에서는 정말 지방이나 그런 데서나 조금 남아있고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살카주일이라는 말보다는 뭐 트로이차 주간,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약간 종교적으로만 그냥 지내고 있고요. 좀 공포도 주면서 신비감도 주는 좀 되게 신기한 귀신이었어요. 그냥 무서운 물귀신이 아니라 약간 좀 숲의 정령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다소 많이 무섭지는 않은 러시아 귀신이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 귀신 중에서 또 두 번째로 유명한 건 바로 늑대인간입니다. 여러분, 늑대인간은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트와일라잇이라는 영화를 보면 뱀파이어랑 늑대인간이 되게 좀 적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늑대인간이 도대체 어느 나라 출신인가 했더니 러시아 대표 귀신이 바로, 귀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야수 같은 느낌이죠. 그게 늑대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늑대인간은요, 되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늑대인간의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데,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면, 이제 유럽 쪽에 늑대인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 리카온이라는 되게 나쁜 군주가 있었대요. 아르카다 국왕의 리카온이 사람들을 되게 괴롭히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고 막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콧대가 막 너무 높아지니까 뭐 내가 거의 신이야 이러면서 제우스를 이제 시험하려고, 저기 내가 밥 한번 쏠게 해서 제우스를 불렀대요. 제우스 아시죠? 가장 대표신. 그리고 제우스의 딱 그 상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죽여서 인육을 일부러 딱 올렸대요. 저거 먹나 안 먹나. 근데 제우스가 화가 난 거예요. 먹기도 전에 이게 사람 고기라는 걸, 인육이라는 걸 알고 분노해서 너 나를 가지고 시험을 하냐,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리카온을 늑대인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늑대인간의 기록이고요. 또 두 번째는 동유럽 역사의 아버지,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 사관에 보면 슬라브 지방에 1년에 한두 차례 늑대로 변신하는 종족이 살고 있다고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늑대인간이 존재한다고 역사적으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늑대인간의 그런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뒤에 보름달이 그려 있잖아요. 보름달이 되면 가장 활발해지고 늑대인간으로 변신하고, 그리고 뭐 낮에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어우 이러면서, 아 이건 늑대가 아닌가? 여운가? 아무튼 늑대로 변신해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고, 그리고 은에 좀 약하고 십자가 약하고, 이건 뱀파이어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말뚝, 이것도 뱀파이어랑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늑대인간은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 전설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면 광견병에 걸렸을 때 행동이 약간 늑대인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으르렁거리면서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 빛을 싫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고 행동이 막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광견병에 걸린 늑대나 개, 혹은 광견병에 걸려서 늑대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늑대인간이라고 오해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정말 약간 늑대인간 같아요. 실화입니다. 실제 사람인데도 얼굴에 이게 털로 늑대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천성 다모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털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뒤덮이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인 다모증이에요. 말 그대로 다 털이 막 얼굴에 수북하게, 온몸에 털이 많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늑대인간으로 오해한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일리가 있다.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병이 아니라 늑대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새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억울하겠죠?
이렇게 털만 이렇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러시아의 귀신은요, 다소 귀여워요. 요즘에 이제 TV, 영화로 나오고 있는 신과 함께 2 영화 보면은 성주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이제 지방령, 그 집에 있는 그런 귀, 이제 신이죠, 신. 그런데 그 집에 이제 기거하는 귀신은 각 나라마다 그런 집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있어요. 근데 러시아의 집귀신은 좀 다소 친숙하고 식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집귀신은 집안의 화로를 지키는 신이라고 해서 벽난로에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즐기는 귀신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구간에 이제 거기에 존재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게 사람과 친숙하고 원래 사람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약간 친구 같은 개념? 그리고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조금 나쁜 집귀신을 만나면은 식기를 막 깨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약간 좀 놀래켜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 사람들은 그 집귀신을 항상 존중을 했고요. 집귀신은 좀 수염이 난 노인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무로 이렇게 그 집귀신을 조각을 해놓고 일부러 그 벽난로 위에 놓고 집귀신을 이렇게 좀 우대하기도 하고 마치 조상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이사를 갈 때 집귀신한테 같이 가자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화로 이사가기 바로 전날 화로 주변에 빵하고 소금을 이렇게 놓고서 집귀신한테 가족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자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화로 안에 있는 그 숯이 집귀신이 거기에 이제 그 영혼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사 갈 때 화로 안에 있는 숯을 반드시 다른 데 이사 가는 데로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이제 대표적인 난방 시설이 그 벽난로잖아요. 벽난로의 숯을 다른 지역으로 다른 그 이사 갈 집으로 옮겨서 집귀신도 같이 간다고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난로의 숯불을 이제 담으면서 새 집의 새 난로로 옮기면서 집귀신아 집귀신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하면서 집귀신을 같이 이사를 가는 정말 뭐 가족으로 이제 귀신을 가족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러시아는 귀신과 공존하는 나라구나, 참 친숙하고 귀신도 같이 품는 또 그런 느낌이 있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귀신이 나오면 무섭다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집귀신을 같이 데려가는 그래서 그런 특이한 그런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의 귀신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 저는 좀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동화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귀신을 좀 이렇게 친구처럼 대하는 부분도 참 재밌었는데, 자,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또 요즘 귀신 이야기를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또 다른 나라의 귀신 시리즈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